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가죽 공방 창업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겪었던 내용,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죽 공방 창업을 했는데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아도 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것처럼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내가 가죽 공방을 창업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여기서 온전히 취해야 될 때, 흔히 말해서 전업했다 그러죠. 밥벌이를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가죽 공방 창업을 하면 초창기 때 사람들이 알아서 올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당초 뭐, 처음에 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내가 이 공간을 임대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뭐, 집기류도 놓고, 뭐, 부자재도 사놓고, 가죽도 사놓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을 해도, 초창기 때 사람들이 알아서 오지 않습니다. 알아서 내가 수업을 듣고 싶다, 내가 이걸 뭐, 만들어 달라, 내가 이 제품을 사가겠다, 알아서 오시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내가 PR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고요. 그게 쌓이는 시간이 다른 업종 대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이 가죽공이라는 게업 자체가 워낙에 마이너한 업이에요. 뭐 식당, 뭐 카페 이런 것처럼 익숙한, 뭐 의류라든지 그런 것처럼 익숙한 그런 업이 아니라 사람들 기준에서는 정말 마이너한 업입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대로변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다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들어오셔서 여기 뭐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구류나 뭐나 이제 작업 테이블이나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 이제 지나다니는 접근이 쉬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죽 공방 같은 경우는 뭐 지하라든지 2층이나 3층 아니면 조금 이제 변두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변두리에 위치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안 다니는데 내가 여기 오픈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기대치를 저 밑으로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오픈했을 때 이렇게 땅, 뭔가 잘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두 번째, 내가 만든 것을 비싸게 사줄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돼서 영상을 올려드린 것도 있어요. 뭐 새들 스티치를 하고, 뭐 베지터블 가죽을 쓰고, 뭐 직접 만들고, 뭐 리넨실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뭐 비싸게 해줄 거라는 그런 착각에 대해서 올린 게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제품을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은 이게 린넨실이니, 뭐, 폴리스터실이니, 손바느질이니, 제봉이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너가 뭔데? 너의 네임밸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가 뭔데 이거를 이렇게 파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은 뭐냐면, 내가 손바느질하고 베지터블 가죽을 쓰고, 이태리의 어느 유명한 그런 네걸 썼다고 해서, 에르메스에서 파는 카드지갑, 뭐, 프라다, 구찌, 그런, 뭐, 루이비통에서 파는 그런, 뭐, 30만 원, 50만 원 되는 카드 지갑과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창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 비교 대상은 뭐냐면, 정말 거의 공짜로 주는 수준의 카드 지갑이나 그런 것들과 같은 취급이에요. 네, 네임밸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소재를 뭘 쓰고 뭐 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너가 뭔데 카드 지갑을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받느냐가 현실이에요. 정말로. 설령 카드 지갑도 그러는데 그 외에 다른 클러치나 뭐나 지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초창기 때 내가 오픈했다고 해서 비싸게 사줄 만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비싸게 팔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나의 네임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버텨내야 되고 세 번째, 워라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죽 공방 창업을 하면 work and life balance가 좋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때만 열어서 이때만 수업 쩌정쩡쩡 하고 이거 그냥 후루룩 만들고 나는 여유 있게 쉬고 휴무 때나 뭐 그럴 때는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라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뭔가 의뢰가 들어오고 작업을 해야 되면 그것을 데드라인까지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제 투자하는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는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다른 자영업, 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도 보면은 휴무도 다 열고 설날, 추석 때도 다 열고 그러잖아요. 공방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별개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쉬면 돼요. 문 닫아놓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열고 그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열고 오픈을 하고 내가 뭔가라도 시도를 하고 찬스를 만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가죽 공방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마음이 편하실 거고 앞으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성 혹은 나은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번째, 가죽 공방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네, 소자본 어찌됐든 금액을 적게 드릴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가죽 공방을 소자본으로 창업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뭐 원데이 클래스를 해보고 괜찮네 이런 수업을 들어보고 하다 보면은 뭐 이거만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테리어를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거기 인테리어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기자재들 사둬야 되잖아요. 테이블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걸다 사야 돼요.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거기에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스탠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집기류, 뭐 기계, 뭐 PR기나 그런 것도 사놔야 되고 아니면 필요하면 내가 이제 그리프나 그런 것도 몇개 세트를 갖춰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뭔가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뒤쪽에 보이는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사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고도 가죽, 뭐 부자재, 뭐 금속 장식이나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수많은 것들을 처음에 비용을 들여서 사야 됩니다. 네. 절대 소자본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소자본으로 가죽 공방을 창업을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냥 카드 지갑만 만드는 딱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창업의 방향성이 카드 지갑이나 뭐 키링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심플하게 만든다. 라고 하고 이제 공간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소자본이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할수 있는 그 정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정말 많고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똑똑하고 뭔가 현명한 이제 지혜를 가지셔서 자본이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이것을 뭔가 원활히 키워 나가실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폐업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가죽 공방에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엔 특히나 권리금은 정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가죽 공방을 창업할 때는 지금 4번에서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이것을 비울 때, 폐업을 하고 뭔가 나갈 때, 권리금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권리금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위치에 대한 권리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기자재들에 대한 권리금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 전체에 대한 권리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손님이죠, 손님. 그런데 가죽공방 같은 경우는 내가 빠져버리면 우선 손님은 나를 보고 오는 건데, 그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위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좋은 목이 아니에요. 네, 좋은 곳이 아니죠. 그리고 기자재. 기자재 같은 경우도 가죽 공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찌되었든 중고다 보니까 완전 똥값이 되는 경우는 당연하고요. 만약에 이 공간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빼버려야 돼요. 어차피 다른 업을 하기에 적합한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한 업이기 때문에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권리금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요. 제가 현실성 있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저 바닥을 기준으로 기대치를 낮춰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좀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치를 높여서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앞으로 내가 이 업을 메인으로 끌고 나가기에 조금 더 좋지 않은 그런 마인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암울한 것처럼 얘기를 한것 같은데 마냥 그렇진 않고요. 앞으로 이것을 이 가죽공예를 업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이 앞으로를 봤을 때 충분히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